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사안을 대할 때 항상 그분의 입장이 돼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전에 제가 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회로 그 나이에 나오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사회에 나와서 20 이후부터 한 30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거를 지금 정도에는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그때 지금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준비되고 아무리 내공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문제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공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문제를 잘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인 윤도현 의원을 모셨어요. 저는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립준비 청년의 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냐? 정치 입장에선 그렇게 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이번에 총선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었으면 만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윤도현 의원님을 모셨고 그리고 이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진짜 기능은 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저희가 우리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이 점에 대해서 나름의 발전은 있어 왔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권고하고 시행되는 거는 아마 1000만 원 정도까지 갔을 겁니다. 그동안 물론 물가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얼마나 부족하겠으며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보다도 이런 주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적인 대안을 저희가 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출발이거든요. 저희는 이 문제를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먼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는 청년 자립 준비 학교라는 것을 도입해서 퇴소 전에 금융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노동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제가 본 책에는 처음에 이런 이 목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사기를 당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그런 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립준비 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에 숙소형, 통근형 청년 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소 전에 자립체험 교육도 실시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건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배우니까 이 LH가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우린 집권 여당으로서 LH 등등과 충실하게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런 시설들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청년 자립 지원 플랫폼과 청년 자립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을 전담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큰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되거든요. 저희는 이 발전, 이 청년 자립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취업 인사, 지금 이 취업 청년 자립 지원법 아직 가칭입니다만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각 지자체와 정부가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지원의 문제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립지원 청년들의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민국이라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나라가 자원을 투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정도를 그 정도의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에서 저희는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자립준비 청년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서 정부 주도로 바꾸겠습니다. 그건 민간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것을 정부 주도로 돌리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아직 그거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윤도현 위원이 포함 비상대책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윤도현 위원께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자립 준비 청년을 대표해서 어떤 저한테 정책 제언을 하실 게 아니라 직접 그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의를 하실 입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핵심 간부로서 책임 있게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정책을 진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우리는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도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